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좋은 필라테스 센터와 좋은 필라테스 강사를 고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지극히 제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필라테스의 현주소는 너무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강사가 될 수 있는 진입 장벽도 굉장히 낮고 그러다 보니까 초보 강사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거기에 맞춰서 필라테스 스튜디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1인 스튜디오도 많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소규모 한 50평에서 80평 정도만 돼도 이제 필라테스 센터를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사업적으로 조금 더 좋은 수완으로 생각을 하셔서 오픈을 하시는 그런 사업가분들도 많으시고요. 뭐 저처럼 저희 신랑은 이런 사업적인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저는 강사들의 교육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주는 원장의 역할과 관리자의 역할이 나눠져 있는 곳들도 있고요. 정말 천차만별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아, 대체 어디가 좋은 센터고 누가 더 잘하고 SNS에서 홍보하고 잘하면 그냥 잘하는 데인가? 하고 무작정 찾아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방법은 저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강사들이 본인들의 그런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뭐 비포 애프터나 뭐 다양한 그런 것들을 공개하고 또 홍보를 할 수가 있는 자유는 있지만 공개된 비포 애프터가 나한테 적용된다고 보기에는 저 옆 친구가 간헐적 단식을 해서 다이어트를 성공했네? 그럼 나도 하면 되겠지? 라는 기대하는 거랑 약간 비슷하거든요. 그러기에는 필라테스가 굉장히 심오한 운동이라는 거예요. 강사의 태도가 너무 중요하고 강사와 이 회원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은 개인 레슨에 관해서 얘기를 할게요. 필라테스는 원래 1대1 운동으로 시작을 해서 강사와 그런 회원 간의 커뮤니케이션, 마인드 투 바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약간 아바타 이렇게 교신하듯이 약간 그런 에너지 교환이 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사가 오늘 텐션이 떨어져요. 근데 이 회원도 오늘 축처지고 체력이 너무 바닥이 난 날이에요. 그럼 이 두 사람이 오늘 수업을 진행했는데 수업의 결과가 어떨까요? 저는 둘 다한테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때로는 강사의 텐션과 에너지가 충분한 날이에요. 회원은 바닥을 쳤고요. 이 강사는 이 회원이 이 정도의 레벨이었다면 조금 더 끌어줘야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겠지만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곳에서 이만큼까지는 어렵지만 조금 더 컨디션이 나아질 수 있는 곳까지 끌어올 수 있다면 이거는 좋은 강사거든요. 그리고 그 회원한테 맞추면 강사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회원들을 하루에 최소 한 4명에서 4타임에서 5타임 정도 개인 레슨을 해야 되는데 강사가 전날 밤을 새고 식사도 잘 안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쫄쫄 굶은 상태에서 고민거리도 있고 굉장히 우울함이 많은 날이에요. 근데 5명의 회원을 계속 가르쳤을 때 이게 단순히 직업적인 의식으로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수업이 잘 이루어질까요? 이 우울감이 있던 회원이 평타치 치는 에너지가 있을 때에서는 거의 10분의 1, 10% 정도 만족스러운, 10%도 만족스럽지 않은 수업이 될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필라테스는 굉장히 좀 예민한 운동이다 보니까 개인 레슨을 받을 때는 이 회원과 내가 잘 맞는지를 봐야 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어디 센터를 가든 1회 체험 수업이 있어요. 기초 수업일 수도 있고 그냥 한 번에 개인 레슨을 등록할 수도 있고 뭐 세 번에 OT 수업을 받는 그런 형태가 있는 곳도 있거든요. 뭐든 좋으니까 일단은 회원이랑 강사분이랑 이렇게 1대1로 수업을 하는 시간을 체험적으로 가져야 돼요. 또는 10회 등록을 했어요. 근데 회원이랑 1시간 수업을 했는데 영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환불을 하셔야 돼요. 환불에 그런 위약금을 물더라도 환불을 하는 게 맞습니다. 또는 환불을 하면 이 사람한테 좀 죄송한데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관리자분한테 또는 강사한테 선생님 제가 평소에 좀 이런 에너지가 이런 편이고 이런 성격인데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니까 오히려 제가 좀 솔직하게 몸을 쓰는 게 아니라 좀 부담스러운 느낌도 있고 제가 좀 이걸 못 따라가는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제가 좀 부족하게 느껴지고 아니면 혹시 다른 선생님한테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체험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했을 때 다른 선생님한테 인수인계를 받는 것 자체가 무례한 게 아니거든요. 회원으로서 당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초창기에 저희 강사들 뭐 교육을 다양한 부분에서 얘기를 하지만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회원이랑 제가 수업을 했는데 이 회원이 약간 오늘 강사한테 굉장히 실망을 하거나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강사 교체를 원했어요. 그러면 저는 원장의 입장에서 회원님이 원하시니까 바꿔줘야죠. 그러면은 이 강사는 또 자책감에 막 무기력감에 막 잠기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걸 앉혀놓고 얘기해요. 선생님이 지금 잘못도 있고 회원들의 잘못도 있고 이거는 뭐 누구 한쪽으로 쏠린 잘못은 아닌 것 같다. 근데 필라테스라는 운동이 어떤 거냐. 강사랑 회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모든 회원과 내가 200% 300% 다 잘 맞을 수 있겠냐. 제 경우에도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회원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저는 사람을 좀 더 빨리 읽고 맞춤형 수업을 누구보다 자신 있게 잘하는 편이었다 보니까 정말 어린 나이부터 거기에 좀 더 능숙한 것 뿐이에요. 저도 정말 어려워하는 그런 성향의 에너지의 컨디션의 분들이 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고 있으니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같은 센터에서 강사 교체를 당했다. 그러면 강사마다 장점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에너지가 좋고 어떤 사람은 약간 실력적인 부분에서 재활적인 부분을 더 담당하고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좋고 어떤 사람은 터치 테크닉에 좀 더 핸즈온이 특출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회원이 딱 이 하나만 맞아떨어진다고 잘 맞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에너지가 중요한 사람보다 재활적인 부분을 좀 더 잘 보는 선생님이 필요했던 것 뿐이에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강사의 입장에서 죄책감도 좀 덜고 생각보다 이런 자괴감에 빠지는 일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회원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체험 수업을 제가 아까 권했는데 체험 수업을 받았는데 일단 필라테스는 한 번 수업을 받고 와! 필라테스는 이런 운동이구나!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아, 이게 뭐지? 일단 한 번 더 받아볼까? 했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를 받았을 때 아, 약간 새롭다. 안 해본 느낌이다. 근데 내가 몸을 조금 쓴 느낌이고 재밌네?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그 수업을 계속 진행하셔도 돼요. 근데 첫 번째 수업도 모르겠고 두 번째 수업도 모르겠고 이거는 강사를 교체해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필라테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과를 끌어오지 못하는 강사인 거예요. 왜냐면 필라테스 강사라고 하면 회원이 인지력이 원체 너무 바닥이에요. 그러면 그 인지력에 대해서 회원한테 충분히 고지를 해주고 거기서 속도가 보통 사람들보다 정말 느리게 거북이처럼 가더라도 같이 발을 맞춰서 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토끼처럼 빠른 인지능력을 가진 회원한테 가르치듯이 거북이 속도인 회원한테 가르쳤으면 이거는 좋은 강사는 아니에요. 그 정도로 필라테스는 정말 1대1의 맞춤형 레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꼭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또는 당당하게 선생님 또는 센터 관리자한테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뭔가를 기대했는데 저한테 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회원님 탓을 했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때는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고 나서 만약에 환불 처리를 하고 다른 센터에 갔어요. 다른 센터에 간다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조금 더 수고로울 뿐이지 상담을 많이 받아보시고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체험을 다양하게 해보신다면 더 많은 보기 안에서 나한테 더 최적화된 선생님을 고를 수 있는 건데 이거 자체가 너무 금액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1등급의 강사를 원하는데 5등급의 금액을 내고 1등급의 강사를 원한다. 이거는 회원의 입장에서 굉장히 이치가 맞지 않아요. 요즘에 개인 레슨 기준으로는 정말 싸게는 만 원대부터 비싸게는 뭐 15만 원 이렇게도 개인 레슨을 받을 수가 있는데 15만 원만큼 제가 회원의 입장에서 돈을 투자했으면 15만 원만큼 내가 돈을 냈기 때문에 이만큼 나한테 결과치에 만족을 주면은 그거는 가성비가 좋은 레슨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균치를 우리가 7, 8만 원으로 칠게요. 7, 8만 원이면 평타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보통 이상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강사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센터들을 고를 때 가성비 맛집 이런 것보다는 한 3만 원대의 개인 레슨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러면은 3만 원 정도에 알맞는 강사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시고요. 7, 8만 원이 평균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정도는 하겠다. 근데 여기는 좀 동네도 비싸고 강사들도 좀 짱짱한 실력이 있는 선생님들이 많아서 한 10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10만 원만큼의 기대치를 갖고 레슨을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에 대해서는 그냥 그 이치에 맞는 것 같아요. 같은 레벨에. 그리고 만약에 나는 단돈 20만 원으로 그룹 레슨 1년을 끊고 싶다. 그럼 좀 힘들어요. 그러면 필라테스가 아니라 그냥 그룹 트레이닝을 한 10명에서 15명씩 하는 운동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필라테스는 절대 그렇게 싼 금액으로 가르치기에는 강사들도 남는 게 없고 센터도 남는 게 없거든요. 제가 지난 편에서 강사들의 그런 갖춰야 되는 실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정도로 갖춰진 강사라면 그만큼의 금액이나 값어치를 인정받는 게 저는 또 위치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센터가 많을 때 금액으로 이제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수중에 가지고 있는 재정 상태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강사들의 능력치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알맞은 정도를 잘 고민을 해보시고 그걸로 뭐 전화 상담을 하든 직접 가서 상담을 하든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많이 줬는데. 이게 제가 아까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필라테스는 1대1 운동이고요. 강사랑 나는 잘 맞을 수도 있고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수고롭게 많은 강사들을 접해보신 분들은 좀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는데 너무 예민하게 막 10명, 20명을 경험하지 마시고 한 못해도 3명 정도의 강사들을 한번 경험해보면 좋겠다. 또는 필라테스라는 걸 그냥 하고 싶다. 근데 최대한 싼 곳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최대한 싼 곳으로 검색을 해서 받으시면 되고요. 근데 저는 이거예요. 필라테스가 개인적인 운동이고 정말 한 사람의 바디를 한 타임 내내 돌보는 것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룹 레슨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주 3회 수업인데 회당 2만원씩의 그룹 레슨비를 해서 잠 계산 못했어요. 주 3회씩 2만원씩 계산하면은 12번의 수업을 2만원씩 계산했을 때 24만원이에요. 한 달에. 그리고 이거를 곱하기 3개월을 해볼게요. 그러면 72만원이죠. 72만원의 그룹 레슨비를 개인 레슨으로 고치면은 7만원씩 계산했을 때 10번의 개인 레슨이에요.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1번은 그룹 레슨이고요. 3개월 등록했을 때 36회 수업이고 72만원이에요. 2번 개인 레슨 10회 금액이고요. 한 달 정도면 소진이 되겠지만 금액은 70만원이에요. 여러분들은 1번이랑 2번 중에서 어떤 보기를 선택하고 싶으세요? 저는 무조건 후자를 선택하라고 하고 싶은데 1번을 선택해도 되는 분들이 있어요. 대중에는 어떤 조건이어야 되냐면 아픈 곳이 없어야 돼요. 불편한 것도 없어야 돼요. 필라테스 기초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어느 정도는 개인 레슨을 3회 정도는 받아서 필라테스의 전체적인 움직임이라든지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몸이어야 되고요. 인지력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4대1이든 뭐 6대1이든 8대1이든 그룹 레슨을 진행할 때 그거를 따라가는데 문제가 없는 조금 젊고 운동 경험이 있는 여성, 남성 뭐 상관없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모두가 개인 레슨을 3개월 동안 운동하는 금액으로 어떻게 한 달 안에 이 개인 레슨에 돈을 투자해요? 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은 1번으로 선택을 했을 때보다 2번으로 선택을 했을 때 효과가 이게 더 많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80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면 개인 레슨 2번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150%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약 2배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기간은 3배 줄이고 효과는 2배 올렸어요. 그러면 가성비는 후자가 더 높은 거예요. 이거는 정말 사실이에요. 제가 이 다양한 경험치와 다양한 임상 결과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말을 믿고 어디가 아프고 부족하고 자세 교정이라든지 그냥 어디로든 나아지고 싶은 목적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개인 레슨을 받은 만큼 돈이 충분하지 않지만 내가 이 아파서 아픈 게 쌓여서 병원에 투자할 돈과 이걸로 잃을 시간과 그런 여유들을 생각을 한다면 개인 레슨은 사전에 나한테 주는 정말 비싼 보약과도 같은 거거든요. 저 영업하는 거 아니고요. 이거를 약간 생각을 해보시면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을 때 나한테 맞는 레슨이 어떤 거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이 필라테스 업계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필라테스 앞에서는 한없이 이제 겸손해져요. 필라테스가 너무 어렵고 꾸준히 해야 되는 운동이다 보니까. 그래서 필라테스 강사나 센터를 선택할 때 그 센터 선생님들이 막 완전 자신감 뿜뿜해서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배우려는 태도와 회원의 몸을 인지시키고 알아가는 데 도움을 주면서 계속 피드백을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두면은 조금 더 편할 것 같거든요.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금액으로 센터와 강사를 고르는 게 아니라 그런 수준과 태도와 실력 모두를 같이 체크를 하면서 나한테 맞는 사람, 결혼할 때도 나한테 제일 잘 맞는 사람 한 명을 고르는 거잖아요. 필라테스 강사를 고르는 게 그 정도로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 선생님한테 받은 그런 내 필라테스적인 경험이 평생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주는 이 모든 게 나한테 필라테스의 전부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센터와 강사를 고른다면은 결과치도 물론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